이번에 새로 생긴 신기능 생성형 채우기에 남자 모델 참조 이미지 클릭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생성. 어때요? 머리색이 민트색이긴 하지만 이런 자세나 이런 게 좀 약간 아이돌 같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모션 그래픽 디자이너 존코바입니다. 사실 제가 느낄 때 포토샵 AI도 그렇고 대부분의 인공지능으로 만드는 이미지나 작품들이 약간 추상적인 것들이 좀 많다고 느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완전 극피라서 좀 추상적인 것보다 실제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미지나 그런 결과물을 만들면 어떨까 싶어서 제가 이번에 한번 실제로 있는 이미지를 좀 비슷하게 따라잡아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야 쓸모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뭘 따라잡아볼 거냐? 좀 선 넘는 것 같지만 GD의 뮤직비디오에 있는 이미지를. 근데 사실 제가 GD 팬이기도 하고 어릴 때 저도 사실 아이돌 같은 거 하고 싶었거든요. 알아요. 선 안 넘으려고 지금 크리에이터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뜨끈뜨끈한 포토샵 AI 신기능을 활용을 해서요, 정말 제가 그림, 이펙트, 손도 대지 않고요 AI만으로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사실 여러분들 알죠? 어차피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인공지능 안 쓸 수 없습니다. 일단 이 포토샵이라는 앱 자체가 예전에나 전문가니 뭐니 했지 지금은요 한글 프롬프트로만 입력하면은 전부 다 이미지 디자인 만들 수 있거든요. 오늘도 역시 한글만으로 입력해서 만들 겁니다. 다른 거 절대 안 쓸 거예요. 확실합니다. 일단 포토샵 최신 버전으로요 적당한 사이즈의 문서를 하얀색으로 하나 만들어 줄게요. 사실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거나 디자인을 할 때 이 백지 상태에서 뭘 먼저 얹어서 혹은 기초 공사를 시작해야 될지 막막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새로 생긴 신기능 바로 이미지 생성 기능을 쓰면은 백지 상태에서부터 내가 생각했던 것들을 바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상단 편집에 이미지 생성이라는 게 있죠. 자, 그럼 이렇게 팝업 창이 하나 나오고요 여기에다가 프롬프트를 한글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일단 지금 GD가 촬영했던 요 현장 자동차가 있고 약간 레트로한 느낌이고요 그리고 스튜디오 같은 느낌이죠. 이런 걸 키워드로 적어볼게요. 비슷하게 촬영장 스튜디오 한가운데 놓여있는 멋진 자동차 그리고 포토로 설정하고요. 자, 효과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은 안 할 건데 이렇게만 입력하면 너무 광범위하죠. 그래서 참조할 이미지 여기 스타일 클릭해서 뮤직비디오에 있는 것과 비슷한 분위기의 이미지를 제가 찾았거든요. 이런 이미지를 살짝 넣어볼게요. 조금 어둡긴 한데 이렇게 하고 생성 누르면 됩니다. 와, 어때요? 약간 분위기는 어둡지만 이런 자동차의 무드가 제대로 드러나 있죠. 촬영장 스튜디오에 있는 분위기로. 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보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요게 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삼각대 조명 같은 것들도 보이고 있죠. 자, 그러면 이미지와 비슷하게 하나하나 계속 추가를 해보겠습니다. 이제부턴 영역을 지정해서 참고 이미지처럼 만들어 볼게요. 바로 여기에 있는 개체 선택 도구 그리고 아래쪽 자동으로 바닥면을 인식하고요 2시에 맞게 쓸데없는 부분은 살짝 제가 지워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하단에 생성형 채우기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바로 프롬프트 입력을 하면 됩니다. 저는요 빈티지한 색 잔디라고 입력을 할게요. 그리고 생성. 자, 그러면 이렇게 분위기에 어울리게 잔디가 만들어집니다. 자, 그럼 원래 이미지에 보면은 자동차 옆에 하얀색 꽃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도 만들어 볼게요. 이번에는 선택 영역 브러쉬 도구로 선택한 다음에 그려줄게요. 적당하게 자동차 옆에 이렇게. 그러면 이 지금 칠한 영역에만 뭐예요? 바로 생성형 채우기를 쓸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성형 채우기 클릭하고요 하얀 꽃들 그리고 나서 생성 바로 눌러줍니다. 어때요? 그러면 자동차 주변에 이 공간에 자연스럽게 바로 하얀 꽃들이 만들어졌죠. 이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첫 번째 게 저는 가장 자연스럽게 어울려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계속 이 선택 영역 브러쉬 도구를 활용해서 여러 가지 채워볼게요. 일단 위쪽에 브러쉬를 더 이렇게 영역을 지정해서 천장에 매달린 무대 조명 그렇게 생성. 어때요? 역시나 여러 가지의 무대 조명이 나오는데 첫 번째 걸로 하겠습니다. 이어서 자, 이번에는 우측 영역 지정에서 생성형 채우기 무대 조명 생성. 그리고 이번엔 다시 왼쪽에도 영역을 지정해서 생성형 채우기에 연극 무대 세트 및 소품들 그렇게 생성. 자, 그러면 이 조명과 인물까지도 적당하게 이 인공지능이 알아서 만들어줍니다. 요 정도면은 괜찮죠? 자, 이번에는 생성형 채우기에서 참조 이미지를 써서 만들어 볼게요. 지금 원본 이미지에 보면 약간 빨간 망토를 두른 인물 느낌이 있거든요. 이게 구현이 될까요 과연? 자, 이걸 정확하게 구현하려면 이미지 참조 기능을 사용해 주시면 좋아요. 일단 역시나 영역을 지정합니다. 어떻게? 이 인물이 있을 만한 곳에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 영역에도 사람이 생길 자리
그리고 나서 생성형 채우기 누르시고요. 일단 여기에다가 빨간 망토를 입고 있는 사람, 그리고 나서 비슷한 망토를 입은 이미지를 제가 구해왔거든요. 여기 있는 아이콘 클릭하시고 참조 이미지의 이미지 선택 눌러주시면은, 자, 이런 망토 이미지를 가져왔습니다. 어때요? 이거 약간 좀 비슷한 느낌 나죠? 그러면 이걸 참조해서 이 영역에 자동으로 생성을 해줍니다. 클릭! 이렇게. 어때요? 진짜 자동차에 되게 굉장히 어울리게 맞죠? 이 공간에 딱 맞게 생성이 됐죠. 그리고 뒤에 있던 인물이나 이런 조명 같은 것들은 일체 건드리지 않고요. 그림자 같은 것들도 진짜 디테일하게 표현된 게 느껴집니다. 자, 뭔가 분위기가 진짜 비슷해져 가고 있습니다. 자, 지금 자동차 앞에 GD 이미지가 있죠. 사실 이거는요, 여기에서 그냥 생성하면은 명확하게 이 자세나 이 옷의 느낌을 살리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참조 이미지를 쓸게요. 이 자동차 앞쪽에 앉아 있는 듯한 느낌으로 영역 지정해 주시고요. 생성형 채우기에 멋지게 앉아 있는 남자 모델,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콘 참조 이미지 클릭하시고요. 이미지 선택에 캡처로 해놓은 이런 GD 이미지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 그러면 지금 이 자세와 이런 옷 분위기에 맞게 새롭게 인물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어때요? 머리색이 민트색이긴 하지만 이런 자세나 이런 게 좀 약간 아이돌 같지 않나요? 뭔가 모델 같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제가 지금 이 포토샵 AI 기능을 썼을 때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참조 이미지였습니다. 내가 원한 레퍼런스 이미지로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 사실 이게 정말 제가 작업하면서도 가장 쓸만하고 앞으로도 가장 핵심 기능이 될 것 같거든요. 자, 요 정도 됐더니 지금 이 원본 이미지와는 다르게 이 공간이 어때요? 좀 좁아 보여요. 그래서 공간을 넓혀주기 위해 저희는 생성형 확장 기능을 써볼 겁니다. 여기에 있는 자르기 도구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우측 위에 7, 여기를 생성형 확장으로 클릭. 그리고 나서 영역을 좌우로 이렇게 적당히 넓혀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아무것도 누르지 말고 생성. 그러면 이 이미지 분위기를 자동으로 인식한 다음에 그만큼의 공간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넓혀줍니다. 지금 이러한 장식들, 이런 것들이 확실하게 넓어지면서 이 스튜디오가 원본 이미지 처럼 굉장히 넓어 보이게 바뀌었죠? 참조 이미지와 더불어서 이 생성형 확장 공간을 계속 무한대로 넓혀주는, 정말 진짜 계속 넓혀주거든요. 이게 진짜 유용합니다. 자, 마지막 마무리 조금만 할게요. 조정 레이어란 걸 써가지고요, 분위기를 좀 더 자연스럽게, 좀 더 빈티지한 느낌, 원본도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포토필터 추가, 그리고 곡선도 추가해서 밝기도 살짝 조절해 줄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좀 더 빈티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밝기 대비 추가한 다음에 대비를 조금만 줄여주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노출을 추가해서 살짝 감마를 조절해서 좀 더 오래된 느낌을 살짝 주면은, 그러면 원본 이미지의 분위기와 비슷한 새로운 이미지 완성입니다. 어때요? 사실 이 정도면은 내가 어떤 합성이나 이미지를 찾을 필요 없이 충분히 생성형 AI 기능만으로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바로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이 포토샵 앱 활용한 포토샵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빈지노님이 직접 찍은 사진과 아트웍을 참고해서 만들 수도 있고요. PDF 파일과 튜토리얼까지 함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지금 이벤트에 참여해서 모두 커피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보다 더한 사은품도 있거든요. 자세한 내용은요, 하단 더보기에 제가 준비해둘게요. 자, 제가 얼마 전에 다녀온 어도비 맥스 행사에서부터 그렇고요, 이 포토샵 AI 기능 업데이트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거든요. 지금부터라도 저랑 같이 하나하나 배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는 사람이 더 빨리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죠? 자,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전 고맙습니다.